Yeah, Ferrari. Oh. 뭐야, 씨발. 내 말.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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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세상에 살다 살다 페라리 엠블럼 뒤에 엠블럼이 사라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건 경위 2023년 6월 2일 와나나는 내일 지인의 결혼식에 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 근래 더워진 바람에 새벽 운전을 많이 했던 와나나는 차에 벌레 가로 열고 은별양양 아님 민수양심 아님 가로 닫고 벌레들이 너무 많이 붙는 바람에 차가 매우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큰 마음을 먹고 10만원짜리 디테일링 새 차를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혼자 갔던 게 아니고 이 집 룸메이트인 누리랑 같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딱 내려가지고 자 이제 새 차를 준비하려고 이제 뒤에 트렁크도 열고 아 사장님 차 진짜 멋지네요 그쵸? 야 근데 갑자기 형! 누리야 왜? 말이 없어요! 뭐야 씨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의 마인드를 살려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런 느낌이었답니다. Yeah, Ferrari. 뭐야, 씨발. 내 말. 자, 그럼 블랙박스를 뒤져가지고 대체 언제 페라리 때까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5월 21일에 블랙박스 포장으로 탈거 상태.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아파트 뒤에 있는 동산에 야외야기처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저기 뭐야. CCTV는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대체 엠블럼은 누가 떼갔을까요? 제가 평소에 교토리 김준환 군에게 차 가지고 꼽을 정말 많이 줬습니다. 너는 포르쉐를 타고 다니냐. 이거 흐져봐. 그랬더니 이제 빡쳐가지고 람보르기니로 바꿨는데 이건 제가 좀 심하게 했는데 아 이건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앞에 가는데 준환이가 저기 앞에서 포르쉐 탈 때 뚜껑 열고 있길래 야! 너 그 똥차 타고 뭐하냐? 근데 옆에 뭔가 여성분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앙심을 품고 일단 이 부분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중입니다만 근데 오늘을 전화드린 거는 선생님께서 용의선상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페라리 뒤에 엠블럼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엠블럼은 누가 떼간 것 같은데 평소 제가 이제 차로 꼽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갚음을 하고자 몰래 제 뒤를 밟아가지고 꼴밖에 페라리로 나댈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하고 엠블럼을 떼가서 교토리 어딘가에 복원을 하고 있다던지 그 정도 상상력이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말 엠블럼 쳐다가 뭐합니까 제가. 죄송한데 집에 들어가시면은 안방 벽 사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 수 없네요. 두 번째 용의자 김미미. 이 친구가 의심 가는 이유는 꽤나 확정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평소 양심이 없기로 소문난 쓰레기인 이 친구는 뭘 훔쳐갔든 이해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네, 와나나님. 예, 선생님. 페라리 엠블럼 훔쳐가셨나요? 지금이라도 가지고 오면은 정상 참작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식으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저는 그 엠블럼을 뗄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중에 그 엠블럼을 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친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죠? 김모별양이라고. 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엠블럼이 볼트로 단단히 조여져 있기 때문에 그쵸? 저는 그걸 뽑을 힘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새끼 힘 존나 약해요. 아 근데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은별이도 동기가 있어요. 얘는 평소에 저의 잔소리를 가장 오래 들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제 옆에서 해하려고 한 어떤 음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한번 의심해볼 테니 하지만 아직 만약에 제가 범인이려면 저는 엠블럼 꼽지 않죠. 저는 본넷에다가 못으로 와다나 차라고 적어줘 차를. 그렇죠. 더 쓰레기 같은 짓을 했겠군요.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저 방송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빌님. 일단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본인은 평소에 와나나 잔소리 듣기 싫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네! 와, 이 집에서 이거 하나는 훔쳐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아, 네! 제 엠블럼은 어디다 두셨죠? 저기, 잠깐요. 아, 좀...
슬프네요. 이 엠블런 도난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억울하네요. 동생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원호도 있고 이주씨도 있는데 왜 저만. 힘으로 따져야 한다면 예은이 언니가 좀 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심 갈 만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인은 내일 페라리 마크 대신 제가 아까 카톡을 보내놓은 거 있죠? 가오 좀 살만한 거 물건 좀 챙겨서 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스탠드 밑이 어둡다고요. 스탠드 밑이요? 스탠드 밑은 밝아요. 저기요. 스탠드 밑은 어둡죠. 그건 등잔이죠. 넌 등신이고. 어? 어? 앞에도 때가 줘요? 뭐라고 씨발려나? 그냥 원어 지금 디코한 김에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본인이 엠블럼 가져갔나요? 안 가져갔어. 오케이. 어? 이거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군요. 여보세요? 오랜만에 전화를 드려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023년 6월 2일 05시 반경 제 페라리 엠블럼 뒤에 있는 마크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범인이 누구가 찾고 있는...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건지 혹시... 일단은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그걸 힘으로 뜯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판단을 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김은별 씨가 이제 피고인 추천을 이제... 강현 씨를... 아 네! 혹시... 혜원 씨... 아 네... 5월 29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5월 29일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오이구야. 아끼는 동생이나 해놓고 축하 한마디 없으셨던 저야 진짜 서러워서 전화라도 할까 싶었지만 괜찮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당신 차 엠블럼 뜯어갔다고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거 가져갔으면 생일 선물이라 하려고 했어. 아니 근데 선생님 제 기억상 생일 축하를 안 드린 게 아니고 하루 지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거 없느냐 살던데 계속 살고 있니? 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을 안 주셨습니다. 에? 빠르지 저한테 카톡을 했다고요?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차단했나? 뭐라고요? 지금 소중한 동생 자처하신 분께서 평소 소중한 오빠다 어쩐다 얘기만 해놓고서는 카톡을 봐도 이제는 뭐 셀럽 됐다 이제 뭐 생일 때 축하 좀 많이 받았겠다 나의 축하 따윈 뒤늦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판단해서 버리신 건지요? 아주 예리하시군요. 아무튼 뭔가 훔쳐가지 않으셨다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주작이 아니에요. 아니 씨발 잠시만요. 의심했던 모든 분들께 일단 죄송합니다. 주신 페라리 엠블럼. 어! 답장 왔어요! 혹시 어디서 주셨는지. 주인이란 분이 다섯 분이 넘는다고? 그분들 인증해보라고 하세요. 하고 사진 보내겠습니다. 페라리 엠블럼이 없는 페라리? 지금 지구에 저밖에 없을걸요? 저 사진 다른 분도 보내주셨다고 씨바! 아니 미친놈들아! 청당동 로터리 쪽에서 킥보드 타다가 제가 샴푸와 칫솔로 광종내서 올렸습니다! 아 잠시만요 6만원 연락이 왔습니다. 그거 제 물건이에요. 혹시 거주하시는 곳이... 어 뭐야! 같은 아파트네요 선생님. 어? 누리야? 형 미안해. 누리야, 내가 이 집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됐고 잘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준 건 너무 고마운 일이고 그치만 누리야, 선을 넘었어, 그치? 나는 진짜 기뻐서 생방송까지 키고 좀 나갈까도 생각을 했었고
덕분에 난 지금 내 당근 닉네임까지 까발려 막 하면서 잘못했어요. 그래. 앰블럼 꼭 찾아보도록 하자. 알리에서 4,300원에 팔더라요. 그래. 누리야. 유튜브 써도 되니 이거? 네요. 사랑해요. 이렇게 페라리가 앰블럼이 사라진 채로 오리무중이 되었습니다. 세차를 하시던 사장님께서는 내일 결혼식 가신다는데 이렇게 구멍난 채로 보내드린 게 맞나? 그리고 사장님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무려 페라리 엠블럼을 수소문해 정식 센터에서 11만원, 공인비 20만원 하는 33만원에 육박하는 페라리 엠블럼 A4용지로 뽑아서 붙여주셨어요. 자, 오늘의 한 줄 교훈, 발 없는 말이 진짜 천리 간다. 가져와. 아, 잠시만. 플랜 B가 있어. 플랜 B가 있어요. 저 플랜 C도 있어. 플랜 C도 있어. 아, 잠시만. 와, 미쳤다. 최고. 저 최고.